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 게장 먹방. 많은 분들이 오늘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거 게장을 먹어달라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청 중에 하나였죠. 밥도둑을 한번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쵸. 저희 오늘 그쵸. 밥도둑을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각자 먹방 스타일로다가 둘 다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다 게장을 드실 거예요. 오, 웬일이야? 아, 한 명은 양념게장, 약간 간장게장 이런 식으로다가 단판. 문제. 개하면 떠오르는 것이 집게밥인데 이는 몸을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먹이를 분해하는 수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럼. 이 집게밥이 옛날엔 거의 앞발을 지니고 있으면 머를 캐치하는 효염이 있다고 하는데요. 머는 무엇일까요? 계획이 그런 게 있었어? 개가 뭘 캐치? 귀신. 비슷한. 오. 도깨비. 비슷한. 유령. 비슷한 거. 좀비? 완전 다른 거. 강시? 비슷한 거. 아니 도깨비. 저승사자. 정답. 꽃게 간장게장. 그럼 저는 간장게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양념게장인가요? 한 분은 조금 작은 게를 드셔요. 야, 맛있겠는데 간장게장? 원래 게장은 그거만 먹으면 짜. 밥이랑 말아 먹어야 돼. 아 진짜로. 게장이 내가 지금 알았어. 왜 밥도둑인지. 왜? 짜. 아 저는 그러면 양념게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게딱지를 뜯어가지고. 아 저는 그러면 양념게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여기? 응. 아 좀 무서운데? 아니 아가리 손 넣어. 안 잡아 먹어. 와. 와. 이게 진국이거든. 와. 아 이게 진국이거든.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거든. 그냥 밥도둑이거든. 와. 야 이 맛집이네. 많아. 우와 이거 봐봐. 와, 얘 뚱땡이네. 살이 엄청 많네. 와. 야 사람들이 게장을 먹어달라는 이유가 있었어. 와. 우와. 우와. 야 안 짜다. 간이 딱 좋아요. 막 짜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저는 김이랑 밥이랑 꽃게랑을 해서 아, 간장게장이랑 쓱, 꽃게랑이라니, 간장게장이야. 너무 맛있어. 저는 양념게장이랑 와! 밥이랑 김이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와! 야! 오늘은 한 입만 없나요? 있어? 한 입만. 햇빼기 또 이런 거 나와라 또. 어? 푸짐하게 한 입만. 와, 야, 너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한 입에 먹는 거야? 진짜 푸짐하다. 안 좋은 사람 생겼지. 치밀하네. 너 배는 고픈가 보다. 근데 먹는 거 보니까. 알죠? 저는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알죠? 진짜 리얼 밥도둑 아시죠? 아. 또 김에다 싸 먹어야 되거든? 김 하나만 빌려줘. 아. 와, 이 바다 냄새.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간장이 약간 일반 간장이 아닌가 봐. 이건 일반 간장이야, 확실히. 오, 그냥 먹어주니까 그렇게 짜지 않아. 야 표정 좀 펴라. 긴장상 있어 지금? 응? 긴장상한 거 같은데? 그냥? 삐진 거 같은데? 안 삐졌어? 삐진 기도니를 위해서 제가 좀 한 입만 그래 줘봐봐. 바꾸라고? 나 이제 못 먹어 그럼?
먹어봐. 쑥. 맛이 그렇게 구려? 먹어봐. 근데 진짜 이거 약간 폼이 감자계장 같아. 응. 먹어보면 알아. 근데 먹어봐야 알아 그 맛은. 와. 그냥 간장, 생 간장이야, 생 간장. 내가 못 먹을 정도다. 너 어떻게 먹었냐?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양념이랑. 야, 좀 조용히 해봐. 할 일이 있으니까. 소중한 거. 어? 들어갔다 나왔네. 아, 소중한 거니까.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해? 야, 누가 쫓아. 진짜 맛있게 먹네. 밥! 야, 이거 근데 너무 짜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잘 보세요. 와우. 와. 내가 분명히 먹어봤거든, 저거를? 응. 또 먹고 싶어. 게딱지 나도 한번 뜯어봐야겠다, 그지? 저는 게딱지를 뜯어볼게요. 자, 어떻게 뜯느냐. 우와. 또로롱. 와, 야, 아리따. 그, 나 한 입만. 제발 자기 거 푸짐하게 올려라. 저는,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제 좀 먹어볼라니까. 나 양념, 나 간장게장 한 개도 못 먹었을 때까지. 그건 네 사정. 와, 야, 이거 알 보세요, 여러분들. 와. 보이시죠? 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마중 나왔어, 마중 나왔어. 나 마중 나왔어. 우와. 밥 두 공기 먹었어? 와. 야, 아까랑 차이 다른데? 와, 알이 맛있네. 완전 고소해요. 완전 고소미에요, 진짜로. 고소각이야. 밥도둑 고소각, 진짜로. 아, 잘 보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다무지게 먹어보도록. 딱지랑? 어? 맞다. 뭐? 어디 갔어? 밥. 아이씨. 밥도둑이야! 두 공기 딱! 비교 한번 해주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도 많이 먹었네.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 많이 먹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신 양념게장 대 간장게장으로 각자 먹방을 해봤어요.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가능... 수용해서 더 맛있게 더 재미있게 먹방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에 각자 먹방? 면목전통시장에 왔습니다. 네. 아. 면목시장, 면목전통시장 홍보대사라고 이 정도면 면목전통시장에 출연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지역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요 이 한 몸 바쳐가지고 그럼요 너무 대형마트만 많이 가시는데 대형마트가 광고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바로 빠질 의향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은 농담이고 너무 시장이 정감 역시 우리가 아는 딱 그 시장이 딱 맞더라고요. 네. 서비스 너무 많이 주세요. 네. 2만원치 사면 4만원어치를 주세요. 그 수준이라서 자, 이제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은 게장 밥도둑 한번 잡으러 갑시다. 그렇죠. 삐용삐용삐용 출발. 요 양념게장이고 이게 간장게장이죠? 간장게장.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나 밥 잘릴까? 어떻게? 그냥 먹어도 돼요. 와, 하나도 안 비리네. 여기서 진짜 버무린 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양념을 숙성시켜 버무린 거라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네. 야, 밥도둑이다. 밥도둑이야. 잘 맞다. 잘 맞다, 이런 놈. 아, 야, 이거 해야지. 야, 야, 인서트 따야지. 사과해서. 아시죠? 나 자괴감 들어.
꽃게가 어떻게 울어? 꽃게 꽃게래? 그러면 너가 양념게장하고 내가 간장게장 아니 자 어떻게 하냐면 간장게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너 얼굴 여기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가 난 여기 너 머리 위로 이렇게 갈게 걔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 여기 프레임 아웃부터 시작해야 돼 자 시작 꽃게 끝까지 아웃돼야 돼 아웃돼야 돼 다시 들어와 자 자기 돌아 자리로 돌아와 시작 아 미발